한국방송통신사 5월 11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산 226-3 일대 산자락이 불법으로 훼손된 이후 수년간 공장, 건축물 비축창고,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부 보도 이후 10일 다시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니 위법 사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위법 사실과 관련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아가 관련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화도읍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요양병원 경영자가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낸 뒤 계속해서 건축을 하지 않아 지난 2010년 허가가 모두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 지역에는 허가 취소 후에도 수년간 고철 관련 업체 3곳, 공사용 자재 적치장 2곳, 철근 제작소 1곳, 전기 자재 업체 1곳 등이 현재까지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위법 사실을 발견한 인근 지역 제보자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 측이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단속이 없어 토지 주측과 시 측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사실을 따져 묻자 시 측 관계자는 뒤늦게 관계 서류를 살핀 뒤 그동안 살림 1만 평방미터가 훼손됐고 최근 들어 추가로 1,700평방미터가 훼손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훼손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불법 공장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 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